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장혜식입니다. 네, 오늘 저는 GATC로 만든 세계, 우리 몸의 설계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 몸은 모든 세포가 다 설계도를 두 장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설계도는 DNA로 되어 있는데, DNA 안에는 여기 GATC 이렇게 네 글자로 되어 있죠. 그네 글자를 우리 몸의 전체의 설계도에서 한번 읽어내기 위해서 20년 전에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아들이 3명 있습니다. 여기 4살, 6살, 8살에서 이렇게 3명의 아들이 맨날 장난을 재밌게 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들들은 제 유전자를 Y 염색체를 많이 물려봤죠. 네, 물론 이제 성격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엄마한테 반을 물려받고 아빠한테 반을 물려받지만, Y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100% 물려받은 아들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Y 염색체는 아빠한테 물려받고, 그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고, 또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조상을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 염색체를 쭉 따라가다 보면 부계 조상을 알 수가 있고요. 미토콘드리아 DNA라고 또 있는데요. 이걸 쭉 따라가다 보면 모계 조상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조상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의 침 안에 DNA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의 침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 우리 지금 현생 인류 같은 경우에는 대충 5만 년에서 한 10만 년 전에 여기 아프리카에서 밖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저의 이제 DNA를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대충 한 4만 5천 년 전쯤에 아프가니스탄 근처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쭉 올라오고 이제 중국, 한국, 일본 여러 군데로 흩어져 가지고 지금 중국 한쪽에 50% 이상을 차지하는 좀큰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모계 조상은 어떨까요? 네, 모계 조상은 비슷하게 여기 중국까지는 비슷하게 왔는데요. 4만 3천 년 전에 왔는데, 거기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아래쪽으로는 퍼졌는데, 위쪽으로는 황하강을 불과 5천 년 전에 건넜다고 해요. 그래서 5천 년 전까지는 여기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5천 년 전에 여기 한국에 퍼져오는 아주 조그만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그룹이에요. 그래서 제 조상들은 여기 아프리카에서 와서 중국으로 와가지고 여기 근처에 많기는 한데, 그럼 저의 민족이 뭐 중국인이나 아프가니스탄이니까요? 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보통 민족이라고 하면 만년 안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더 자세하게 다른 유전자들로 알아보면, 저의 정체성은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인하고 일본인을 구분할 정도로 DNA에서는 그냥 명확하게 이런 정보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이제 침에도 담겨 있는 정보죠. 이렇게 조상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도 있고요. 건강이나 외모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도 있죠. 네. 예를 들면 제 DNA에서 검사한 게또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요. 손가락 길이도 있어요. 제가 여기 중지하고 약지하고 비교했을 때 약지가 조금 더 긴데요. 여기 유전자에서도 보면 약지가 검지보다 길 가능성이 71%. 그리고 귀지. 네. 귀지는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마른 귀지라서 마르고 부서지는 귀지일 가능성 81%. 이것도 맞았죠. 그리고 조기 탈모.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머리가 많이 벗겨지진 않았죠. 네. 그래서 40살 전에 탈모를 겪지 않은 가능성, 네. 64% 대충 맞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재미로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볼 수도 있는데요. 좀더 본격적으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 2013년에 안젤리나 졸리가 한 검사로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때 안젤리나 졸리의 가족들 중에 유방암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요 BRCA1이라고 이게 암에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인데요. BRCA1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DNA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는 걸로 밝혀져가지고 여기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나 된다고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방 절제술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죠. 이게 의학적으로 득과 실을 비교했을 때 득이 맞냐, 실이 맞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좀 논란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이기는 한데, DNA가 이렇게 많은 정보를 담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사례로 밀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밀라는 3살까지 정말 해맑게 천진난만하게 잘 살던 꼬마 아이였습니다. 네, 근데 3살 때 어느 날 갑자기 발이 안쪽으로 삐뚤어지고 그리고 동화책을 읽을 때 눈앞에 이렇게 바짝 붙여야지 뭐 볼 수 있을 정도로 갑자기 잘 안 보이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번 발작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희귀 유전 질환인 베튼병이라고 진단이 됐습니다. 베튼병은 우리 몸에서 세포들이 노폐물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제거를 못해서 생기는 병인데요. 이게 희귀 질환인데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다가 보스턴 어린이 병원에 연락을 해서 유전자 분석을 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찾아냈는데요. 그게 바로 MFSD8이라는 곳의 인트론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트론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부분에 14글자밖에 안 되는 조그만 것이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생겼는데요. 근데 이 연구하던 분들이 왠지 이 방법을 쓰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인트론이라는 부분은 이어 맞추기라고 유전자를 잘라가지고 이어 맞추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이어 맞추기 소체 근처에서 밀라한테 문제가 되는 이 부분에 붙을 수 있는 약을 만들면 왠지 이 이어 맞추기를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증거를 얻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약은 보통 이렇게 한 명을 위한 약으로 개발되는 게 아니고 보통 만 명 이상이 10년 동안 참가해 가지고 임상 시험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약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약으로 개발되기는 보통은 어려웠죠. 근데 이때 뭔가 될 것 같은 희망이 있었고 그리고 밀라의 상태가 계속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걸 약으로 만들어서 밀라센이라는 한 명을 위한 약으로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초이자 뭐 아직까지는 이 한 사례밖에 없는 굉장히 특이한 약인데요. 그래서 밀라센을 결국에는 밀라가 맞아서 주사로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밀라가 드디어 이 굉장히 그 발작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하루에 20번 넘게 하다가 이 약을 맞고 한 2, 3주가 지나자 발작이 눈에 띄게 줄고 나중에는 이제 발작이 없는 날까지도 발생할 정도로 상당히 상황이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병이 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원래 상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태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됐죠. 네, 이렇게 유전체 정보를 활용을 하면 치료를 원래 하기 어려웠던 병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우리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여러 가지 뭐 다른 기회들을 좀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밀라를 괴롭혔던 뭐 MFSD8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어요. 네, 이게 우리 몸에 있는 유전체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라는 것들인데요. 염색체는 하드디스크하고 비슷해가지고 이 안에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DNA로 이루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정보 물질이에요. 그 중에 4번 염색체에 MFSD8이라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17번 염색체에 BRCA1이라고 아까 유방암하고 관련된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른 귀지, 젖은 귀지를 결정해주는 ABCC11이라는 유전자는 여기 16번 염색체에 있는데요. 요 마른 귀지, 젖은 귀지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겨드랑이 땀냄새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마른 귀지 있는 분들은 겨드랑이 땀냄새가 다른 분들보다 훨씬 적어요. 네, 한국 분들은 거의 냄새가 많이 안 나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들은 DN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DNA를 쭉 풀어놓고 보면 아까 그 굉장히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걸 쭉 풀다 보면 이렇게 결국에는 ACGT, ACGT 뭐 이렇게 글자 쭉 나열이 되는 이런 형태로 되는데요. 이게 사실 네 종류밖에 안 되다 보니까 대충 보면 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만만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 같은 경우에는 31억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요 비슷해 보이는 요게 31억 글자가 있으면 이게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게 근데 31억 글자가 어느 정도 될까?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31억 글자를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되냐 하면 대충 요 정도 됩니다. 이렇게 빽빽하게 인쇄를 했을 때 인간 유전체를 다 읽어놓고 인쇄를 해놓고 보면 사람이 이렇게 봐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이게 엄청난 정보죠. 네, 요 안에서 내가 MFSD8을 찾겠다라고 이제 도전을 하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유전체 정보를 갖고 있기 전에는 마치 어떤 연구를 하려면 무슨 연구를 해도 다 시작할 때는 이렇게 앞이 안개가 자욱한 이 바다에서 이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 가서 후추를 사가지고 돌아온 듯한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죠. 그러면 이제 이 항해를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지도가 있으면 되겠죠. 지도가 있고 적당한 항해 도구가 있으면 가가지고 후추를 사가지고 오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우리 생물학자들을 위해서는 이 유전체 지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공감대로 이 1980년대에 우리가 갖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과학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90년도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는 처음에 굉장히 좀 허무맹랑한 프로젝트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때 우리가 보통 유전체가 크면 클수록 분석이 어려운데요. 크면 클수록 두 배 크다고 하면 두 배만큼 어려운 게 아니고 두 배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근데 1990년까지 시퀀싱 됐던 이 시퀀싱이란 거는 우리가 DNA를 읽어내는 거를 시퀀싱이라고 합니다. 네, 그때까지 가장 큰 유전체가 192 킬로 베이스 페어라고 19만 2천 자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요. 인간 유전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1억 자죠. 그래서 31억 자짜리를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분석을 해본 거는 19만 2천 자밖에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허무맹랑한 건데 이때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당시 기술에서는 1만 6천 년이 걸릴 만한 일이었어요. 근데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계획한 기간은 15년 안에 끝내겠다 하는 건데 15년도 다 쓸 수가 없어요. 이 다른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퀀싱에서는 5년 정도밖에 못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만 6천 년 걸릴 만한 일을 5년 안에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허무맹랑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DNA를 DNA를 분석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샷건 시퀀싱이란 걸 쓰는데요. 우리가 DNA를 분석할 때 DNA를 연속으로 쫙 읽어낼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아요. 책 같은 것도 쭉 보면 한 줄에 쓸 수 있는 글자는 몇 글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 읽고 그 다음 줄 읽고 그 다음 줄 읽고 이게 머릿속에서 조립을 하는 건데 우리 유전체 같은 경우에도 한꺼번에 읽을 수 있는 글자는 한 천 글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못 읽으니까 샷건 시퀀싱을 합니다. 샷건은 이 산탄총인데 산탄총을 빵 쏘면 이제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총알이 나가서 여기저기 박히는데 이제 유전체 DNA를 촥 쪼갠 다음에 그 쪼갠 것들을 잘 읽어가지고 걔네들끼리 겹치는 것들이 어떻게든 발생하기 나름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것들을 잘 이어붙이면 하나로 쫙 조립을 해서 이제 조립된 DNA를 만들 수 있는 이 방법을 샷건 시퀀싱이라고 합니다. 이건 조그만 거에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문제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31억 글자짜리 유전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쪽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이제 만약에 그 이만큼 있었던 책에서 우리가 줄 단위로 쪼갠다고 하면 그걸 조립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페이지 단위로 한번 쪼개서 페이지 안에서 다시 줄 단위로 쪼갠 다음에 조립을 해서 페이지 단위로 맞추면 그래도 훨씬 쉬워지겠죠. 그래서 유전체 DNA를 좀 더 크게 자른 다음에 그 이 쪼갠 애들의 순서를 한번 맞춥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로 쪼갠 다음에 각 페이지의 순서를 먼저 맞춰놓은 다음에 한 페이지를 골라서 그걸 산산조각을 내서 이 시퀀싱을 해서 다시 쭉쭉쭉쭉 이어붙이면 여기까지 쭉 이어붙이면 그러면 한 페이지가 조립이 되고요. 그 페이지를 다시 쭉쭉쭉쭉 붙이면 그러면 이제 전체 유전체 서열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계층적 샷건 시퀀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때 일부 과학자들이 그냥 전체를 다 쪼개도 되지 않겠냐 전장 유전체 샷건 시퀀싱을 해보자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냥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전체 DNA를 놓고 산산조각을 낸 다음에 걔네들을 그냥 쭉 이어붙이면 되는데 그 전체 아까 그 이만한 책 있는 거를 다 쪼개는 거를 다시 붙인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비장의 무기를 하나 동원을 했는데요. 짝 맞춘 시퀀싱이라고 페어드핸드 시퀀싱이라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천 글자 정도를 이게 한쪽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반대쪽에서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쪽에서 천 정도 읽고 반대쪽에서 천 정도 읽으면 여기 원래 크기가 5천 정도였다고 하면 중간에 3천은 모르지만 2천하고 2천이 사이에 모르는 글자가 껴있고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긴 DNA 조각이 또 있으면 얘가 10만짜리 조각을 만들었다고 하면 양쪽에서 읽으면 가운데 9만 8천 정도는 모르지만 이쪽 천, 이쪽 천하고 연결돼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다. 그 정보까지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보를 잘 조합을 하면 그냥 이 짧은 DNA 조각만 가지고 쭉 조립할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
여기 지금 노란색 이 부분하고 여기 초록색 부분하고 좀 겹쳐가지고 이거를 잘 이어붙이면 붙여가지고 이게 하나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뒷부분에서 여기 파란색 부분하고 여기 보라색 부분하고는 지금 이어붙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래는 조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립을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얘네들의 거리하고 여기하고 여기의 거리를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립해놓고 여기 사이는 모르겠다라고 해놓고 요 뒷부분을 조립을 또 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되게 잘 되면 인간 유전체도 한 방에 쫙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나왔지만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는 이 처음 기획대로 그대로 갔습니다. 네. 1990년부터 95년까지 클로닝과 매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기 쪼개가지고 대충 쪼갠 페이지 단위의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얘네들의 페이지 단위 순서를 쭉 정렬하는 물리적 매핑을 해가지고 인간 유전체의 전체 이 클로닝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는데요. 이 과정까지 5년이 걸렸어요. 이 크레이그 멘터라는 사람, 네, 방금 말씀드린 그 전장 유전체 샷건 시퀀싱이라고 하는 방법을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하고 조금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좀 의견 충돌로 나와가지고 지금 TIGR이라는 연구소를 새로 세워가지고 최초의 생물 유전체 지놈을 유전체 서열을 만들었습니다. 네, 뭐 제일 처음에 만든 거는 여기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라고 얘가 이름은 왠지 독감에 걸릴 것 같은 이름인데 실제로는 독감에는 걸리지 않고 네, 폐렴에만 걸립니다. 네, 나중에 이름을 잘못 지은 걸로 드러났죠. 얘가 크기가 1830킬로 베이스 페어예요. 네, 아까보다 훨씬 더 커졌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난이도는 훨씬 어려워졌지만 이게 아까 짝 맞춘 시퀀싱 뭐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크레이그 멘터가 쉽게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방금 방법적인 문제 말고도 다른 걸로도 의견 충돌이 좀 있었는데요. 특허 문제가 있었어요.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 쪽에서는 생물학과 의료의 발전을 20년 이상 늦출 것이다. 만약에 특허를 걸면. 그렇지만 벤터 쪽에서는 이 공공 세금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해서 빨리 만들어내면 우리가 몇 개만 가지고 돈을 벌고 나머지를 빨리 공개를 하는 게 인류 복지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이쪽에서는 절대로 그거 이 인간 유전체 일부라도 특허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강렬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립을 하는 와중에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속속 끝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파일럿 프로젝트는 이거 한꺼번에 사람한테까지 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 종들을 여러 종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빵이랑 맥주를 만들어주는 효모를 이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서 1996년에 하고 같은 해에 여기 벤터 쪽에서 열수구 고세균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열심히 이 대장균을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 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예쁜 꼬마 선충 이제 여기쯤 가면 이제 동물이에요. 그래서 동물까지 올라와서 크기도 엄청 커졌죠. 이제 억대로 들어왔습니다. 억 글자짜리 이제 예쁜 꼬마 선충을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999년에 초파리까지 올라와서 이제 상당히 좀 복잡한 생물까지 올라와서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있으니까 왠지 이제 인간 유전체도 완성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딱 조성이 됐죠. 그러다가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1998년에 벤터가 인간 유전체를 2001년까지 완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2001년은 상당히 도전적인 거였는데요. 원래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2005년에 완성되기로 했었기 때문에 4년이나 더 빨리 완성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 있던 사람들이 경각심을 느꼈는데 그때 상황을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실제로 이런 카톡방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재미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이런 대화가 있었을까요? 네, 뭐 비슷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크레이그 멘터가 되게 선전포고 같은 걸 했죠.
네, 그때 언급됐던 이 ABI 3700이 바로 이 기계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DNA를 읽어주는 기계예요. 근데 원래 있던 기계보다 10배 정도 성능이 좋았는데요. 10배가 어떻게 해서 좋아졌을까요? 원래 DNA를 분석할 때는 DNA를 잘게 조각을 낸 다음에 걔네들의 크기를 재는 게 되게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 세부 기술로는 그게 중요한데 DNA 크기를 잴 때 이렇게 유리판을 두 장을 깔아놓고 그 두 장 사이에 젤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DNA를 좀 올려놓고 전기를 걸어주면 이 DNA가 플러스 극적으로 쭉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무거운 애들은 좀 천천히 움직이고 위에 걸려있고 가벼운 애들은 아래쪽에 좀 빨리 움직이는 식으로 가가지고 쭉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 각각의 점들이 다 다른 크기의 DNA 조각을 말해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유리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2차원 표면에 있다 보니까 옆에 걸어봐야 뭐 개수에 상당히 제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이 쉽게 다루다 보니까 이 위아래로도 길이 제한이 상당히 심각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ABI 3700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어차피 그냥 DNA가 젤에서 달려가기만 하면 되니까 모세관에다가 긴 모세관에다가 젤을 채워넣고 거기서 전기를 걸어줬어요. 그렇게 되면 DNA가 양극으로 쭉 딸려가면서 이제 속도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카메라가 쭉 재고 있다가 이제 얘가 DNA가 몇 개 지나간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면 일단 모세관 하나에 DNA 한 종류가 지나갈 수 있다 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700 같은 경우에는 384개가 네 종류가 한꺼번에 지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모세관이야 그냥 뭐 중간에 휘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길게 만들 수가 있죠. 훨씬 더 길게 만들어서 훨씬 더 긴 DNA를 분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DNA를 분석할 때 한 사람이 기계 한두 대밖에 못 다루던 것을 이제 나중에 이 기계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한 3, 40대까지도 다룰 수 있게 돼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서도 이게 125대에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이 사가지고 경쟁이 붙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 사람들하고 셀레라의 이 크레이그 벤터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이게 인간 유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내 DNA를 가지고 특허를 건다고 하면 이제 모두 다 관심이 많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뉴스에도 엄청나게 많이 다뤄졌어요. 실시간으로 계속 보도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서 결국에는 이게 정치권에서 조금 조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국에는 2000년 3월에 빌 클린턴 대통령하고 토니 블레어 수상이 협의를 해가지고 인간 유전체 데이터는 누구나 조건 없이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기본 원칙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때 2000년이었는데 2000년 6월 26일까지 끝나는 팀만 백악관에서 같이 발표한다. 그러니까 이때 늦으면 이제 1등은 딱 한쪽으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드디어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5월이 됐습니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는 아까 3월, 4월, 이제 5월 지나가지고 2개월이나 더 지났지만 이제 그렇게 진전이 없었어요. 네,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렇게 쭉 조립을 할 때 여기 시퀀싱 조립 요 부분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우리가 유전체 조립을 했다고 하려면 한 조각 안에 어느 정도 유전자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여기서 지금 조립된 상태에서는 유전자 하나도 이 조각에 조금 저 조각에 조금 막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조립된 상태가 아니라서 도저히 완성됐다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6월 26일에 이제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되게 놀라운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했습니다. 짐 켄트라는 사람인데요. UCSC라고 이 산타크루즈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던 대학원생인데요. 이 대학원생이 뭐 다른 거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같이 연구를 하는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복도에서 만났는데 되게 근심 어린 표정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 최근에 들어가게 된 걸 알고 있었는데 혹시 뭐 잘 안 되냐 그러니까 잘 안 된다, 너무 안 된다, 걱정이다 라고 하니까 짐 켄트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한번 이거 써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짐 켄트가 그 아이디어를 한번 여기에다가 도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짐 켄트한테는 남은 시간이 5월 22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월 26일까지 대충 5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5주이지만 실제로는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빼고 대충 한 4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가 됐죠.
네, 4주일 동안 이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짐 켄트가 결국에는 4일 남기고 22일에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 쪽 인간 유전체를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 회고를 하기를 이때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돈을 낼 수 있는 소수의 사람만 인간 유전체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웠다. 그래서 열심히 했다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드러나기로는 셀레라 쪽에서는 하루 전날인 25일에 완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살떨리는 이 경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양쪽 다 완성을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백악관에 모여가지고 빌 클린턴 대통령 뒤에서 이제 이쪽에 이제 크레이그 벤터하고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 이 프랜시스 콜린스가 모여가지고 드디어 최초의 인간 유전체를 발표를 했습니다. 인간이 우리의 유전체를 우리가 읽어가지고 최초로 발표를 했던 굉장히 뜻깊은 날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의 유전체 정보를 한쪽에서 독점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 유전체 정보를 공개를 어딘가에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에 공개를 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짐 켄트가 바로 작업을 했던 게 요 지놈 브라우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언제나 누구나 genome.ucsc.edu에 접속을 해가지고 딱 보시면 우리의 유전체를 볼 수가 있고 우리의 유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물학자들이 어떤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이 밑에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시면 확실히 보실 수가 있고요. 덕분에 이제 인간 유전체는 연구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밝혀진 정보들을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전체 서열이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유전자 수가 많지 않다는 정보를 알아냈어요. 네, 사람은 왠지 공연도 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뭐 역사적으로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고 뭐 되게 이상한 일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초파리나 예쁜 꼬마 선충이나 효모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이제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나중에 이게 유전체를 분석을 하고 보니까 오히려 생쥐보다도 유전체 안에 있는 유전자 수가 적은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초파리나 선충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뭐 차이가 안 나죠. 선충보다 이게 선충은 눈에도 안 보이고 조금 꼬물꼬물하다가 이제 며칠 살다가 죽는 선충인데요. 걔네들보다도 그렇게 뭐 그렇게 많진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서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알려진 정보가 많이 있지만 이때 알려진 유전체 서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후에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보로 보통 생물에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 단백질이 일을 합니다. 네, 단백질이 뭐 일을 하지 다른 것들이 일을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사실 제가 RNA라는 사람이라서 RNA가 일을 많이 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단백질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은 전체 유전체의 2%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8%는 단백질을 만들지 않고 뭔가 일을 하기는 하는 것 같지만 그냥 우리가 복사만 계속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마이크로 RNA라던가 그 이후에 새로운 RNA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전체라고 하면 우리 몸 전체에 막 두 개씩 들어있고 엄마 거 물려받고 아빠 거 물려받고 어떻게든 되게 복제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던 건데 그 안에 알고 보니까 되게 뭔가 쓰레기처럼 보이는 반복 서열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이 반복 서열이라는 것은 뭐 AAAA, TAAAA 뭐 이렇게 그냥 똑같은 게 반복이 되기도 하는데요. 한 뭐 천 글자에서 몇만 글자 정도 되는 게 자기를 여기저기 복사해 놓고 다니는 약간 바이러스처럼 보이는 녀석들도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무려 52%나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유전체에서 얘네들이 뭘 하는지는 몰랐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놀라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진화 쪽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뭐 기능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체 전체 지도를 얻게 되었는데요. 유전체 지도를 이렇게 쭉 얻고 있다 보면 우리가 보통 어느 동네를 갈 때도 지도가 없고 그냥 이정표만 보고 가는 것보다는 지도가 있으면 훨씬 더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훨씬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브라카1, 아까 BRCA1 유전자 같은 경우에 앞뒤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진단 같은 게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면 이 앞뒤를 알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쉽고 내가 뭐 유전체 편집을 하고 싶다. 그래도 편집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을 뭐 연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싼 가격에 하고 싶다. 그때도 훨씬 더 싼 가격에 지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열 분석의 중요성, 시퀀싱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이제 그 다른 시퀀서들이 막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훨씬 더 싼 가격에, 훨씬 더 많은 양을 내놓는 시퀀서들이 2005년부터 막 등장을 하면서 지난 한 15년 동안 생물학계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 많은 비밀들을 밝혀낼 수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소형화된 기계까지 등장하면서 이 손바닥 위에서 침을 한 방울 뱉으면 거기에서 시퀀싱을 해주는 그런 기계들까지 등장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시퀀서들이 굉장히 많은 여러 군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서들과 유전체 정보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유전자를 발견하거나 뭐 아니면 육종도 할 수 있고 세포형도 발견하고 진단 쪽에서는 정밀의료나 뭐 암 정밀 진단, 희귀병 진단, 액체 생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이게 결국에는 유전체 정보와 시퀀서가 발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우리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신기한 2020년을 보냈는데요. 그때도 이 유전체 정보와 시퀀서의 발달로 신기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이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한 처음 발견된 게 2019년 12월 1일인데요. WHO에서는 12월 31일에 처음 인지를 했죠. 근데 불과 일주일 만에 그 1월 7일에 시퀀싱이 완료가 돼가지고 아 이게 시퀀싱 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구나 하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인 게 밝혀지고 그 다음에 불과 한 4일 지나가지고 유전체 서열을 인터넷에 공개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얘는 그 다른 마을까지 언제 퍼질지는 모르지만 먼저 디지털 정보로 웹사이트에 공개가 돼가지고 지금 유행하는 거는 이거다 하고 3만 글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틀 뒤인 13일에는 모더나에서 백신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백신 설계를 해서 이때 이미 완료된 설계를 토대로 이때부터 생산 준비가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임상 시험 준비가 시작이 돼서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백신을 이제 맞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17일에 이제 거의 이게 처음에 WHO에서 인지하고 한 2주 조금 더 지나가지고 첫 진단 키트가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진단 키트가 개발이 되고 백신이 설계가 완료되고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우리 전 세계에 공유가 되는데 불과 2주일 만에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싱 기술이 발전하고 유전체 기술이 발전을 한 게 결국에는 우리 인류 문명의 모든 총력을 다 동원해서 코로나와 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유전체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있어요. 우리 몸 전체에 DNA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정보가 많고 여러 사람으로 봐도 많고 시간상으로도 많고 우리 인간 말고 다른 종에서도 계속 유전체 정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양은 정말 많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인류가 이제 지금까지 읽어낸 유전체 세계보다 앞으로 읽어낼 유전체 세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탐험할 곳이 가득한 유전체 세계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정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를 연구할 수 있는 정보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물도 좋아하지만 생명체도 좋아하지만 이 분자도 좋아하고 결국에는 이 숫자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면 이렇게 탐험할 곳이 가득한 유전체 세계를 훨씬 더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모함을 같이 떠나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